기씨는 네. 지금 그렇게 꼬맹맹이 소리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그렇게 심하게 안 걸렸거든요. 아 역시 거짓말은 안 해요 몸은. 좋네요. 그 저는 저 거짓말 잘 못하고 아 거짓말이 아니라 그 장난 전화를 잘 못하거든요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네요. 아 네. 네. 이번에 또 9435님이 보내주셨네요. 제 문자는 안 읽어주겠죠? 유유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 그래도 오늘 진기범 DJ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네, 뭐.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셨네요. 네. 네. 아니 이런 문자를 꼭 읽고 싶다? 제 문자는 안 읽어주겠죠?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볼 때 좀 그렇지 않아요? 약간 항상 보냈는데 안 뽑힌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왜 보내실 때 이렇게 어차피 안 읽힐 건 아는데 이런 식으로 아~ 네, 문장 시작을 하시는 분들과 뭐 제 문자는 어차피 안 읽어주겠죠? 그냥 봐주기만 하세요 이런 분들이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는 오늘 선물을 많이 많이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014, 2013개 드릴 테니까. 네. 네. 오빠 저도 저요. 오늘 진기범 DJ들 때문에 힐링 됐어요. 김유진님. 네.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 이거 보내죠? 네. 슈키라 또 하고 싶어요. 또요? 네. 언제요? 네 오늘 마지막 하면 되게 아쉽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근데 본인도 이렇게 편한 사람이랑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네. 제가 오늘 네. 어떻게 잘못하면은 네. 혼자 할 뻔했어요. 아. 네. 혼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 너무 기대도 많이 되지만 네. 긴장이 많이 되니까 아, 옆에서 부담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네, 제 얘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 아 그죠 약간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네. 키씨가 그쪽 분야에서는 약간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혼자 있으면 또 전 정리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결국 둘이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네. 결국 우리... 파트너가 마음에 네. 드는 걸로. 그래서 다섯 부분이나 채워주잖아요. 다섯 명이서. 그렇죠. 이게 어디 떼넘어 안 돼. 그러면은 아무튼, 네. 저희가 이번에는 네. 어떤 걸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콩과 문자 사연이 다른 선물 드리면 되죠. 그렇죠. 콩과 네. 문자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는데요. 키씨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소개해볼까요? 소개해볼까요? 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리프트 이용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비타민하우스에서 밸류어스 비타민C 1000, 뉴질랜드 프리미엄 휘테커스 초콜릿 세트, 창비 출판사에서 문화상품권과 국어 교과서 작품 밀기 한 세트,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특 씨가 출연하는 군창장 뮤지컬 프라미스 티켓을 드립니다. 와,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이번 노래는요. 네. One More Chance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우.